투자하면 항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 특히 자신감이 떨어질 때. 돈 잃는 건 진짜 오케이. 근데 이거 투자를 내가 한다고 돈 벌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투자는 나를 시험하거든. 안녕하세요. 맞니? 상당히 늦은 시간 왔네. 오늘 또 일이 바빠가지고 좀 늦은 시간 왔습니다. 편한 시간에 와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세요. 딱히 막 힘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좀. 주식 이제 곡선이랑 똑같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나 이제 현실의 벽이 부딪혀서 다시 떨어지고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 작년에도 그런 시점이 많이 있었고 아마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나한테 항상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다. 힘든 시점은 항상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형 약간 꾸준함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끈기, 꾸준함. 그래서 난 이걸 실제로 회사를 처음 우리 만들 때 살롱이라는 이름을 원래 지으려고 했잖아. 그 이유가 이제 살롱은 원래 유럽권에서 많은 각 분야의 과학자, 작가, 예술가들이 한 곳에서 모여있는 공간이 살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드나잇 인 파리스 그 영화에 나오죠. 그치 거기에 이제 뭐 헤밍웨이가 나오고 헤밍웨이?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나오잖아. 그치.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난 그걸 어느 정도 성취하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는 이제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우리 팀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살롱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정신이라고 봐. 그때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에 뭐 MZ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일관성 없고 꾸준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상이 이제 세계마다 존재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유튜브를 꾸준히 그리고 이 행위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내 상관없는 분야에서 결국 뭔가 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기도 함이거든. 그걸 직접 보여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결과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해볼 수 있어서. 그러면 그 꾸준함, 끈기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글쎄 이 끈기라는 말이 꾸준함이랑 좀 난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끈기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도전적인 느낌?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뭔가 악착같이 버티고 맞아 약간 그게 약간 꾸준함의 다른 느낌이 되긴 해. 끈기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이제 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이제 한계치까지 그걸 밀어붙여서 작든 이제 크든 성취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 나는 약간 끈기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왜 끈기가 있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하다고 생각해. 사람은 성장할수록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수록 계속 더 큰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보통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끈기가 없으면 어떤 목표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끈기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의 도움으로 목표를 달성했거나 온전히 자신의 노력이 아닌 이제 무언가로 이제 자신의 성취를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취해보니까 내가 성취해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진짜랑 가짜랑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찐이다 아니다. 날 먹어보면은 유튜브 컨텐츠 10개만 봐도 그 채널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성취가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형은 뭔가 끈기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는 정말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 1, 돈, 3 그 모든 면에서 자유로웠는 거.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거기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금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돈만큼 내가 힘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온전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꽤 포기하고 싶을 만한 이제 시간이 자주 있었지만 사람들이 부자의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나는 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봤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더 많이 배울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실제로 나는 부자의 기준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시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람들한테 배울 게 되게 많아지거든. 부가 없어도 내 시간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되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좀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면 형 원래부터 뭔가 끈기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사실 모든 면에서 끈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내 삶의 목표에 부합하는 어떤 영역이 생긴다? 그럼 그 영역 안에서는 이제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 누구나 끈기가 있는 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흥미로워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당연히 끈기가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거고 나는 끈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트레이딩이랑 이제 투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사실 그냥 계속 했을 수밖에 없었던 끈기 있고 싶어서 막 끈기 있어야지 막 이런 게 아니었지 할 줄 아는 게 밖에 없어서 그러면 만약에 원래 뭔가 끈기 있던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뭔가 기를 수 있었을까? 끈기라는 걸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가난하면 근성이 생기잖아 그게 흔히 우리가 거지근성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가난의 힘이라고도 하죠 뭐 결핍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뭔가 악바리가 되잖아 사실 사람이 표독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 환경에 한몫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성인이 돼서는 솔직히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인내심이 훈련됐다? 그러면서 끈기가 강제로 훈련된 것 같고 딱히 끈기 있으려고 훈련했다기보다는 그냥 삶의 어느 시점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결국 목표를 이제 작은 목표로 수정해 나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야 100억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아 100억 현실적으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니까 달성이 안 되겠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이라 벌어야겠다라고 계속 좁혀 나가면서 달성하는 이제 습관이 있었거든 작게라도 계속 무조건 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끈기 있어지게 도움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0억 버는 게 불가능해 그럼 다른 걸로 아예 이동해버리거나 그러거든 근데 그 100억이 아니라 한 달에 300만 원 그 기대치를 훨씬 낮추는 거지 이건 힘들어 이렇게까지 힘든데 한 달에 300만원도 벌 수 있을까 말까 꾸준히 하잖아 그럼 달성이 되거든 그럼 결국 이렇게만 계속 하면은 100억이 그려지는 시점이 계속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얻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꾸준함이라는 걸 믿는 이유도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무언가 하고 있다 이러면은 반드시 무엇이든 된다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아 나는 너무 끈기가 없는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끈기 없는 이유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삶의 목적, 목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옛날에 과거가 그랬는데 아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애초에 나는 밖에 외부 활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침대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한단 말이야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뭘 원하지? 뭘 하고 싶지 뭘 받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방구석에 침대에 넣어서 맨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목적이랑 목표가 어느 순간 이제 딱 일치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끈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요즘엔 못 하고 있지 왜냐면 소셜미디어가 방해하고 있고 시간 거기 뺏기는데 어떻게 침대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냐는 거지 그치? 나 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고 인스타그램도 그때 내가 안 할 때고 페이스북은 하다 접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방해가 없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뭐 소셜미디어에서 뭐만 하면 빠르게 돈 번다 개인적으로 이걸 소셜프로너라고 생각하는데 뭐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동기부여 콘텐츠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스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랑 반대로만 하면 돼 대중들은 그걸 보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거나 뭐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구나 이것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며칠 해보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반대로 하면 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 옮기는 게 맞는가? 또 생각하고 지금 대중의 상황이랑 반대로 행동하면은 당연히 차이점이 생기지 그럼 대중이 맞거나 내가 틀리거나잖아 대중이 틀리면 내가 맞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랑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런 고민을 하다면 뭐래 그냥 복잡해지고 막 길을 잃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요즘 친구들이 많이 이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봐 근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근데 이제 방구석에서 저런 생각만 계속 하다가는 이제 개똥철학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랑 이제 행동하는 거랑 균형을 이제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형은 뭔가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없는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직장인들도 내 관심과는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 근데 형은 관심 없는 분야에도 끈기 있게 그럼 할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관심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 내 목표에 관련된 일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냥 끈기 있게 해야 하는 거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관심 있는지 아닌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도 이제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잖아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꾸준히 해야 된다 거기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대신 이제 거기서 내가 워낙 내향적이고 실제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행동하기 전에 되게 신중한 타입이긴 해 투자도 내가 보수적인 게 좀 그런 타입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이제 검증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은 많은 이제 검증, 생각, 고민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내 성향에서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애초에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회사 생활 안 하고 싶어서 주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때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했던 시기가 있었지. 그럼 끈기 있게 하다가도 사실 누구나 힘든 시점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형이 무언가를 하면서 뭐 목표 지향이라고 해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형을 뭔가 지속하게 했던 딱 한 가지? 옛날에는 가족이었고, 투자로 아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금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게 1차적으로 있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내 인생의 도전인데, 작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올해는 팀원들이 훨씬 소수만 남았잖아. 근데 얘네들이랑 엉켜있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 각자 길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 친구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포기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그 팀원들 자체가 나한테는 원동력이고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일반 체인 공고? 그런 걸 뽑아서 올린 느낌이랑 다른 거지. 얘네들은 구독자 애들이 온 애들이고 각자의 신념으로 되게 일관되게 살아온 친구들인데, 나랑 같이 일하겠다고 모여서 매일 밤낮없이 일하는데 그걸 보면 조금 다른 책임감이 들더라고. 그런 친구 아니었으면 나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관계 제한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유튜브에서는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거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동력원이 되니까 오히려 포기한다라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시점인 것 같아. 너무 힘들면 템포를 조절해야지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항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 특히 자신감이 떨어질 때. 돈 잃는 건 진짜 오케이. 근데 이거 투자를 내가 한다고 돈 벌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투자는 나를 시험하거든. 그러면 99%는 거기서 진짜로 포기하지. 근데 1%가 나머지 사람들의 돈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기 때문에 각자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